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 문법의 첫 번째 시간에는 품사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닉스를 배웠고 그 다음에 단어들을 습득하는 연습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어가 과일, 안 나오네요. 자, 단어가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과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사과와 귤과 배를 보면 과일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성격을 뜻하는 단어, 자, 문법 용어로는 품사라고 불러요. 품사. 자, 이 품은 무슨 뜻이냐면 성격이라는 걸 뜻해요. 자, 품사는 이게 한자어거든. 이게 한자예요. 그래서 성격을 뜻합니다. 성품이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성격을 뜻하고요. 사는 말을 뜻해. 사는 말을 뜻해. 그래서 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과일이라는 말 하나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듯이 이 품사에는 여덟 가지가 있고, 이 여덟 가지의 하나의 말에 단어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영어는 여덟 가지의 품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품사가 뭐뭐 있는지 이제 알아야 여기에 사과, 귤, 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품사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니다. 품사의 이름. 자, 품사 여덟 가지 성격이에요. 여덟 가지 성격.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요거를 말을 좀 줄여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외우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자, 봅시다. 동대명 형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네 개만 봅시다. 형 어떤 형? 그냥 형이야. 형 그렇게 부르면 돼요. 부르는 형, 그 형이에요. 나는 여잔데요. 괜찮아요. 형으로 외우면 돼요. 자, 형인데 이 형이 이름이 대명형이야. 대명형이야. 형 성이 동시야. 동시. 그래서 동대명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동대명형 불렀으면 뭐라 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할 거냐? 자,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뭐 해? 자, 우리 고기 구워 먹을 건데 가스가 없어. 그래서 부탄가스 좀 사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동대명형 전속 부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자, 이름이야 동대명형 하고 불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부탄가스 좀 사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품사 8가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봐야 되겠지? 자, 한번 봅시다. 예, 동은 뭡니까? 사. 동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선생님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학교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지? 동사. 가장 유명합니다. 품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동사. 이 동사가, 아, 참, 이제 미리 설명해 줄게 있는데, 우리 문법 용어에는 한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한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얘기가 기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너희들이 이거를 다 한자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동자는 움직인다라는 한자예요. 움직인다는 한자.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있어. 자, 여기 과일이야. 아까 했지, 과일 밑에 뭐뭐 있어? 사과, 귤, 배 이런 애들 있듯이 이 움직이는 애, 동사 움직이는 친구 밑에 뭐가 있어? 움직이는 거 뭐가 있을까? 자다 될까? 자다? 자다 되네.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움직이는 단어예요. 자, 걷다 되죠. 걷다. 자, 뛰다도 되지? 뛰다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하나의 성격으로 모여서 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이 과일 밑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사 움직이는 친구예요. 자, 대명사는 얘는 대명사인데, 자, 대명사는 우리 명사한 이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명사 뒤에. 자, 명사는 뭐냐? 자, 얘가 한자로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자, 요게 펜이에요. 요게 펜이야.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못 불러. 얘는 특별히 보드마커죠. 보드마커. 자, 이 보드마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얘를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쓰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쓰는 게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만의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불러주려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들이 모여있는 게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과일 밑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봅시다. 명사 밑엔 뭐가 들어갈까? 이름이니까. 얘 뭐야? 펜. 그 다음에 우리 쓰는 거 뭐 있어? 종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자, 노트도 있네. 노트. 자, 우리 그 읽는 거 뭐 있어? 그 읽는 거 뭐예요? 이름. 책이죠. 책.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뭐예요? 쓸 수 있는 판. 칠판. 자, 요런 친구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명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 이름이에요. 명사. 자, 근데 선생님이 명사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다시 얘기한다 그랬죠? 자, 대명사는 뭐야?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대명사라는 요 대자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대신. 자,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파란 펜, 검정 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파란 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너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멀리 있어요. 그거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를 대명사요. 대명사.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야. 내가 아니야. 상대방. 너라고 부를 수 있죠.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너를 지우야 어때? 이러면서 계속 지우야 이렇게 얘기하면 피곤해. 왜냐면 이름을 계속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서 부르기 위해서 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대명사 친구 아까 여기 봅시다. 그러면 대명사도 이거 만들어 볼까요? 대명사 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있고. 나는 한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나 내 이름을 대신하는 말 나. 그 다음에 너가 있겠죠. 너가 지우야. 그러면은 지우야 하지 않고 너라고 부를 수 있죠. 넌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 너. 그 다음에 그거 줘봐 할 때 그거. 그거도 있네. 또 이거 가까이 있는 거는 이거 어때 이거 잘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대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를 봅시다. 형용사. 우리 동대명형 이렇게 불렀어요. 형용사. 자, 이 형용사는 말이 조금 어려워. 형용한다 그래.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 막 문학 시간에 이런 데도 나오는데 형용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의 상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뭡니까? 검은색이네. 또 내 손가락보다 좀 길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안에 이렇게 촉촉한 것이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것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길다. 짧다. 그지?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그죠? 크다, 작다, 예쁘다 이런 말들 전부 다 형용합니다. 형용. 자, 이건 한자라서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형용사랑 곧 친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설명을 해. 뭘 설명해? 뭘 설명합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거 명사잖아요. 펜.
펜 명사네. 명사를 설명해줘. 검정펜. 오, 됩니까? 이 펜은 검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는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품사나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해 봅시다. 우리 가장 중요한 네 개 배웠어요. 동대명형,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요거 네 개만 있어도 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동대명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도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사람 누구야?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런 친구들 중요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전속부탄을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대명형 전속부탄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